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수억 원의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며 검찰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인이 안된 검찰 조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50대 택시기사 최모 씨의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택시기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듯 분향을 하며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분향소를 겸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택시업계는 다음 카카오와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투쟁엔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등 전국 단위 택시 단체들이 사실상 모두 동참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등장이 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귀한 생명이 이 카카오 때문에 분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속히 빨리 이 재벌 친화 정책을 철폐하고 논란은 다음 카카오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카카오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의 차량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자와 이용객이 공유하고 일정한 요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택시를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요금은 택시보다 더 쌉니다. 카카오는 오는 17일 이 카풀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택시업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분신 저항에 카카오 측은 17일 정식 출시는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이고 뭐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입니다. 승객을 수송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유상운송 요금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미터기를 장착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풀 요금은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여?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대,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이 가능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이른바 공유경제 차원의 예외 조항입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우리 현 정부도 출퇴근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확정하지 마라. 자율적으로 정해라. 이게 현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나마 장사가 되는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도 카풀 서비스를 불러놓고 나는 지금 퇴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어떤 차가 카풀 서비스인 줄 알고 단속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경제를 한다며 법 제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의 방법 중 하나로서 IT 업계의 어떤 혁신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에서는 택시업계와 마찰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파고들어서 전격적으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관할 국토교통부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지금 저 국회랑 뭐 당정청 회의가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요. 예, 지금 개헌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상업 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새로운 산업일까요? 아니면 공유 경제의 탈을 쓴 약탈 경제일까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와 국토부는 관련 목표의 모호함으로 뚜렷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은입니다.